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간에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에게 참 위안을 주는 것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방금도 찬양한 우리 십자가 예수님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교정해 줍니다. 용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멀리 떨어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십자가 위에서 만나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제 간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형제 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아픔, 용서를 베풀지 못한 아픔, 그것이 이 형제들 간에 깊이 드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고통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은 용서받지 못한, 또 용서를 하지 못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극장가에서 많이 그 봤던 영화 중에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좀 보았고 그것이 만화화 됐을 때 만화로 먼저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소재나 그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 민속 설화 또는 저기 그 뭐 불교적인 뭐 이런 소재들을 많이 써서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자체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용서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가족 간에, 어머니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간에 오해와 또한 갈등, 용서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이승과 저승 사이로 오가면서 펼치는 어떤 판타지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주제를 볼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이 용서란 주제는 우리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숨어있는 주제고 이 주제를 건드렸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가운데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 문제는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용서의 문제들, 이거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많이 발생해요. 보면 원수된 관계가 잘 보면 가까운 사람과 이런 관계가 많아요. 가족이나 형제, 부모, 친한 친구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어야 될 관계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과 원수 맺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북한에 뭐 핵을 쏴대고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이란 친구와 내가 원수인 것 같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존재다, 이건 맞지만 그 사람과 내가 원수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TV 지상에 나오는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참 혐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 원수다, 원수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신뢰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그 속에서 이런 관계가 발생되면 그건 풀어지지 않는 숙제로 우리 가운데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원수 관계예요. 하지만 실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둘은 형제였고 그냥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로 거의 같은 시간 어미비에서 함께 나온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부모의 상속, 특별히 장자의 권세, 누가 형이냐, 이거의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싸웠고요. 그러다가 원수지간처럼 된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담쌓고 살아왔어요.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야곱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독일에서 나치 저항에 또 유명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수에 대한 다른 시각을 글에 쓴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사셨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자기 제자들에게서 버림받고 십자가에서는 악당과 조롱하는 자에게 둘러싸여서 완전히 홀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목적은요, 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외톨이로 외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원수들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원수들 가운데 사는 것은 현실이고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문제다. 아, 이걸 참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원수지간처럼 된 그런 상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나의 걸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으로 생각할 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등진 사이, 원수진 사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면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서로 간에 해만 있어요. 상처만 있습니다. 원수된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고통이 쌓입니다. 원한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기 전에 내가 먼저 크게 상합니다. 고통이 계속되고요. 용서 못하는 자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살기가 있습니다. 악감정이 타인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파멸시켜요. 용서 받을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긴장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항상 눌려 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자주 여러 가지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채, 용서받지 못한 채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마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두고라도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은 어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의 문제는요, 나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뻐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이 용서를 실천하여 베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픔은 이 용서가 되지 않은 채로 20년을 지낸 것이었어요. 형과의 문제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20년 동안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가운데 눌리는 무거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용서 받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22년 동안 등지고 살았지만 형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올 때 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형은 가족에게서 이제 독립하여서 다른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에게 사절을 보낼 정도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정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형의 명분을 뺏어왔거든요. 참 그 괴로움 가운데 형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지금 고향 땅 가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모아서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에 떱니다. 원수가 앞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겁먹습니다. 더 큰 짐이 그를 눌려오는 겁니다. 약복강가에서 생명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도 받아냅니다.
그래도 아직 용서받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 형과 만날 때에 그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창세기 33장 3절을 보니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모든 식구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식구들 앞에서, 그 형 앞에서 일곱 번 땅에 몸을 굽힙니다. 용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계속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는 이미 해결됐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는 만나야 돼요. 야곱만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용기 내어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야곱이 그러했죠. 형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두려움 가운데 형 앞에 무릎 꿇은 야곱에게 그 형 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참 뜻밖에도 에서는요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단박에 용서를 해줍니다. 자신을 해하러 온다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입니다. 정작 무릎 꿇은 그 앞에 나타난 에서는요 자기 기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생각했던 분노가 가득한 에서가 아니라 동생이 안쓰러워서 20년 동안 보지 못한 그 정 때문에 반가워서 안고 우는 형이 등장합니다. 아마 에서가 봤을 때 그럴 거예요.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리면서 불구가 된 그 동생, 그 모습 볼 때 그 마음속에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언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를 몰고 올 때, 오다가, 아니면 만났을 때, 그가 절할 때 언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야곱을 반기는 형의 모습,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내 거예요 하고서 억지로 받아낸 듯이 그들 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다 탕진합니다. 낭비합니다. 그는 종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한없이 고생하다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보다는 훨씬 나은 대접을 받는데 내가 가서 회개하면 나를 종 중에 하나라도 받아줄까?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실까? 가봤는데 조금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안아주면, 받아주면, 용서해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요 진정한 화해와 교류가 이루어져요.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미리 선물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풀려고 했죠. 33장 8절 9절을 보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양떼를 무리지어 보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형에게 미리 선물을 보냈죠. 세 대로 나눠서 줄줄줄 보냈습니다. 그의 원래 의도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라는 것이었어요. 즉 선물보다는 뇌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화해장에서 어땠습니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선물하고픈 마음이 전달되었고, 예전엔 두려움으로 준 것이지만 이젠 기쁨으로 전달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때에 그 물질이 뇌물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감사의 선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헌금도 합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안 하면 벌 받을까 저주 받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이 참된 헌금입니다. 이 물질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 뇌물도 되고 혹시 어떤 경우에는요 복채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헌금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자원을 드려서 참된 헌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눈이 띄었어요. 어느 정도로 눈이 확 띄었냐면요 에서에게서 하나님 발견했잖아요. 화해와 용서를 체험하니까 이전까지 에서에 대한 선입견 꽉 찬 생각이 무엇입니까? 경쟁자, 서로 빼앗지 못해 안달하던 형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이에요. 33장 10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지요.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야곱이 얘기할 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서 야 아부도 이 정도면 대단한 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아부하는 걸까요?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보면서 야 야곱이 눈이 바뀌었다, 안목이 바뀌었다, 시야가 달라졌다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형을 보니까 자기 눈이 눈에 가려졌던 껍질이 벗겨져서 밉살 맞고 맨날 싸우고 욕심 많았던 형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 형이 어떻겠습니까?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입 맞추고 서로 울고 야 형이 이런 사람이었나? 뭘 봤습니까? 그 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형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의 시야와 안목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바뀌어요. 보는 게 바뀌어요. 여기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서 내 시야가 바뀔 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다고 여깁니다. 만나는 성도들 얼굴 속에서 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그 안목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그냥 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 되지 말고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가는 것만 아니라 교회 등록하고 한 식구가 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만나고 소그룹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게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모습은요 사랑과 자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적하고 혼내고 벌 주시고 대가 치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내가 대신하여 갚아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고 침묵하신 하나님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시며 우리와 가까이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화해 속에서 곳곳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멀리서 하늘 위에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 속에서 그 미소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용서와 화해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 이후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야기책에 보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이후로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지만 우리 용서 이후의 현실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용서한 이후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처음에 보이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는요 다른 이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죠. 다시 형제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봄눈 녹듯 20년의 한이 싹 사라졌어요. 에서는요 풍족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선물 준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에서는요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아유, 동생에게서 오랜만에 구한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동생의 은혜를 베풀까? 자, 33장 11절 12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컨대 내가 하나님께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형된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에게 베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행길의 위험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광야길을 여행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도적대도 많았고요, 위험 요소가 많았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왔는데 400명의 군인들이 다 때를 지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든든해 보입니까? 아, 그런데 야곱은요 거절합니다. 아이고, 뭐 형님한테 그런 패를 끼치겠습니까? 겸손히 거절해요.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두어서 도와주겠다. 아, 야곱이 그것도 거절합니다. 이 너무 거절하면 좀 그렇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빨리 못 가고요, 우리 저기 양떼들도 새끼 뵌 양떼들이 있어가지고 과히 몰면 양떼가 그 새끼를 제대로 뵈서 키우지 못합니다. 혹시 길가에서 새끼를 낳으면은요 이놈들이 걸어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의 화해의 목적이 어떤 이득이나 대가를 취하려함이 아닌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죠. 이득을 보려고 억지로 화해하면 그것을 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정 화해가 아니에요. 야곱은 이 화해에서 어떤 혜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지대로 형편대로 가겠다고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참 보면 이전에는 뺏고 이용하며 자기 것에 대한 탐욕의 삶을 살았다면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또 보면은요 그 에서의 제안 가운데는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함께 살아도 된다 하는 넉넉한 마음이 그 가운데 표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천천히 가서 다른 곳에 정착합니다. 33장 16절 17절 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지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가를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질 때, 서로 용서가 이루어질 때에 그렇다고 다 같이 뭐 재결합해서 예전처럼 동일하게 살자 이렇게 가는 것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 간에 무엇이냐면요 어려워서부터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달라요. 함께 살기 참 어려운 성격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요 조금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거리 둔 게 지혜죠.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 좀 원한 맺힌 관계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가까이 서서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죠.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 지혜롭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 무엇입니까? 형제의 화해, 이 놀라운 기적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자각이 야곱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친하게 지내고 진짜 함께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마음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니까 앞으로도 갈등도 있고 앞으로도 싸울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주의 말씀 따르면 이것이 이루어지겠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33장 2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왔구나.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이전에 그가 행했던 것처럼 뺏거나 속이거나 탈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형과 갈등을 빚어서 명분과 뭐 축복권을 빼앗고 장인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많은 것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용서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서 과거 해결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날 인도하실 그 주님의 보호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